부자지 도망구미 비욘에이퍼 호드라인 今月も始まりました B1A4 ホットライン。彼らの今を最も詳しく新鮮にお届けする B1A4100% の番組、今月も最新情報満載でいきましょう。僕はサンドルです。最近気になることはファッションです。やっぱり皆さんこんにちは、ビヨンエイフォーのパロです。最近気になることは食欲を抑えることです。はい、皆さんこんにちは、ジェヨンです。最近気になることは曲作りです。皆さんこんにちは、コンチャンです。最近気になることは顔が痩せていくことです。皆さんこんにちは、ヒヌです。最近気になることは早く動くことです。네、오늘은제가 MC를 맡게 되었는데요. 예! 여러분, 제가 MC를 맡게 되었어요. 저 드디어 시도된 MC를 하네요. 그럼 형 위주로? 형 위주로? 우리 그럼 밥 먹고 오고. 야, 우리 밥 먹고 오늘은 비욘에이퍼 안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8월 29일 발매되는오야스미 굿나잇! 예! 오야스미 굿나잇! 오야스미 굿나잇은요, 여자친구를 달콤하게 재워놓고 화려한 일탈을 꿈꾸는 가와이 플레이보의 내용입니다. 이 곡은 진영이가 직접 작곡하고 또 바로랑 같이 작사한 곡인데요.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뭐 저는 경험으로 쓴 건 아니고요. 절대 경험은 아닙니다. 경험으로 쓴 거 아니고,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썼는데가와이플레이보이가되어버렸네요. 좋은것같습니다. 비욘에이퍼만의가와이플레이보이. 예. 그리고 또 이제 안무도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5, 6, 8 Baby good night 잘자요 good night 꼭이깔아 d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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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moonlight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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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예! 저 네, 이 안무의 포인트, 포인트인데요. 워 부분에서 이렇게 골반 댄스죠. 오늘 나가서 신나게 놀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보여주죠. 우리 모습이 참 훌렁훌렁해. 귀엽고 섹시한 춤이죠. 여기서는 포인트가 한 번에 2개 있어요.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하면서 골반을 돌려요. 하지만 그때 또 여기서이렇게 머리를 쓸어 넘기면서 그 약간 나쁜 남자를 표현하는 그런 이런 머리 넘김이 있습니다. 이 손! 손이 또 손동작이 나갈 때 머리를 넘겨줘야돼요. 5, 6, 7, 8 それでは男性に注目しておやすみグッドナイトのミュージックビデオをご覧ください。以上ハートビューティフルでした。じゃん。それじゃドリームに夢を電話の後羽織るジャケット街へ出かけよう。네, 이번코너는관계자의증언인데요. 네. 이거뭔가어떤시간인가요?뭔가두려움이앞서는시간이네요. 이거뭐지?되게궁금해요.어두울것같아요. 그렇지않은데그렇지않아요.저희들을가장잘알고있는
스태프분들이 비욘 F에 대해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스태프라니 누구예요? 스태프 글쎄요. 소래대와 사소코이 키마쇼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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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저는 비욘 F 매니저 안광식이라고 합니다. 네, 스타일리스트 신꽃님입니다. 커플룩이야, 커플룩. 일단은 우리 멤버들이 3-4년 동안 같이 숙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형제 같은 그런 우애가 있어요. 그래서 저가 말하는 비욘 F는 형제 같은 그룹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념일 같은 거를 정말 잘 챙겨요. 그러니까 생각과 다르게 어리지만 뭐 생일이나 뭐 그런 뭐 크리스마스나 이런 그런 기념일 있을 때마다 항상 조그만 카드 같은 거를 써서 몰래 막 와서 주고 가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런 일을 오래 했지만 그런 경우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런 거에 조금 감명 깊게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오. 우리 멤버들아, 우리가 데뷔한 지 400일 조금 넘었는데 많은 팬분들이 많은 사랑을 주고 있으니까 그에 맞게 뭐 지금보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만큼만, 지금처럼만 좀 더 우리 열심히 힘내자. 저는 꽃님 누나예요. 항상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네, 웃는 모습 잃지 않고 잘하려고 하는 모습 옆에서 보면 대견스럽고 지금처럼만 건강 잃지 않고 잘하면 더 좋은 그룹으로 발전 커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서 지금처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엄청 좋아하고 있어요. 한창의 신혼부부 같아요. 신혼부부 같아요. 아, 라이브 영상 아니죠, 이거? 네, 아니, 옷도 어떻게 맞춰 입으셨지? 아니, 솔직히 저희 이런 거 찍은 지도 몰랐었거든요. 아, 이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제가 어제 매니저 형이 갑자기 얼굴에 메이크업이 되어 있어서. 아, 진짜? 저, 형 메이크업 왜 했냐고. 이게 요즘 아, 어제야? 오. 아, 그래? 아.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스태프분들이 저희 좋게 봐주셔서 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코너는 저희들이 직접 카메라맨이 돼서 평소에는 볼 수 없는 비욘 F의 리얼한 모습들을 찍어서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바로가 카메라맨이 되었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찍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 거는 비밀입니다. 왜요? 왜요? 너무 재밌기 때문에 직접 보셔야 돼요. 잠깐 장담하세요. 알겠어요. 진이 외란수와 고민수와 변해 누가 당신을 놀라게 했죠? 놀래민가요? 네. 오늘 뭐하고 왔죠?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바나란 분이랑 뭐했죠? 바나랑 같이 놀았어요. 난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어요. 내가 뭐 할게요? 내가 뭐 했는데요? 당신 입으로 말해! 오늘 뭐 했는지 이 카메라에 녹화시키란 말이야. 도저히 못하겠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그 얘기를 해요? 도저히 못하면 내가 할까?
은신이 해줘요. 이산들이가 오늘 뭐 했냐면 안돼. 말해버릴 거야. 당신 그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야? 너도 같이 했다고. 바나랑 있었던 일을 내가 다 말해버리겠어. 너도 같이 했다고. 오늘 노래 부르고 더 이상 안 돼. 말하면 안 돼. 너 말하면 안 돼. 다른 바나들을 생각 안 한 거야? 그러게 왜 이런 일을.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야. 어쩔 수 없어. 오늘 노래하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춤은 안 췄어 당신. 춤은 안 췄냐고. 당신은 춤까지 췄지? 그래요, 난 춤까지 췄어요. 당신 춤도 안 췄어요? 난 그저 나의 매력을 보여줬을 뿐. 어쨌든 여긴 오늘 많은 바나들을 맞았고 좋은 시간을 같이 보냈고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바로 이 드라마 참 재밌는 몇 번에서 볼 수 있어요. 아, 네. 자, 아, 예, 끝이었네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네. 바로 씨 어제 급하셨나 봐요. 일단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아니 뭐 재미있었는데? 네, 저는 일단 나름 저희끼리 컨셉이 있었고요. 예, 숨었네. 네. 저희끼리 컨셉이 있었고 저는 이제 리포터 분위기로 취재 분위기로 그냥 어땠는지 기분을 물어본 거였는데 네, 이렇게 나왔네요. 참 재밌었죠? 여러분 괜찮았던 거 같아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산들 어땠죠? 근데 이제 빨리 제가 한번 찍어보고 싶네요. 전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한 번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니 재미없었던 건 아닌데 네. 아, 전 재미없었어요. 아니 나도 어디 갔어요 이산들 씨? 오마타세 시마시타 방크한도 소울! 이번 팬캔소울은요 저희들의 일본 데뷔 싱글 이벤트에 와주신 팬분들께서 직접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 네. 네. 어떤 질문을 해주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궁금해요. 궁금해요. 완전 어떻게 확인해볼까요? 네, 확인. VTR 보여주세요. 보시죠. 안녕하세요, 쿠마짱です. 멤버のみんなに質問です. 今までで一番記憶に残っているプレゼントは何ですか? 教えてください. 선물이요. 선물. 네, 저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 저희 이름을 딴 그 별자리가 선물. 그러니까 그거 나도 기억이 나요. 아, 맞아. 네. 그때 기억이 나요, 그거. 그때 그 보고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맞아요. 문제였는데 그걸 이제 잘 해석해 보니까 그 별자리, 그러니까 저희 이름을 그걸 해줬죠. 네. 네. 저희 이름을 걸은 그런 별자리를 저희한테서 선물을 드려 주셨더라고요. 굉장히 인상 깊었죠. 저 태어나서 저는 그런 거 처음 받았어. 난 처음에 그런 게 상장인 줄 알았어요. 네. 처음에 진짜로. 근데 그럼. 이제 그 별을 깜짝 놀랐어. 실제로 눈으로 저는 확인하고 싶었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제 그게 그렇죠. 이게 의미 있는 의미가 거잖아요. 있다는 게 진짜.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많은 인상 깊은 선물들이 많았네요.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질문요. 다음 질문 보시죠. 노노です. B1A4の皆さんに質問です. 皆さんはもし付き合うならどの血液型の女の子がいいですか? 教えてください. 혈액형. 혈액형. 저분은 혈액형 믿으시나 봐요. 그럴까요? 저는 크게. 저는 그런 거 안 따지는데. 네, 크게 그렇게 안 따지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다 괜찮습니다. 네, 네. 저도 다 좋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진짜 B1A4이긴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네. 혈액형에 막 이렇게 연연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저희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 바나 같은 분들. 그렇죠. 아, 맞습니다. 왜 이렇게 진지해졌지? 좋았어요. 네, 그러면 이럴 때 이쯤에서 네. 다음 질문도 볼까요? 아, 다음 질문. 네. 다음 질문 보시죠. 이거는 패션을 물어보신 거죠? 제가 봤을 때 각자 멤버마다 다 개성이 다를 것 같아요. 패션이다. 현들군 뭐 어떤 자기 스타일도 있을 수 있고. 저는 패션
여자분의 패션이라. 일단 산드리는 자기 패션을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패션 생각하기에도 이게 하루가 빠듯해요. 하루 왼종일 제 패션 생각해도 그 다음날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인데 지금 그것까지 생각하면은 저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그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산들군 같은 경우는 뭔가 약간 좀 정갈하고 깔끔하게 입는 거가 잘 어울리거든요. 아, 제가요? 네, 여자분도 그렇게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뿌리하게. 아, 그렇다고 해. 박수티 빡 이렇게. 그렇다고 해. 안녕, 하지민입니다. 미와이호 수고하세요. 미와이호 사랑해. 리포 안녕. 네, 드디어 다시 돌아온 비원래퍼의 자당카이. 오늘 바로 씨가 여기 앉아있어요. 아, 오늘 제가 이제 특별 MC를 맡았습니다. 저번에는 진영이 형이 했었잖아요. 그토록 하고 싶었던. 네, 제가 MC를 진짜 하고 싶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서 MC를 하게 됐네요. 질문 아직 안 받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합니다. 그 정도예요? 여러분 아마 질문 하나 생각하는데 한 3분 걸릴 수도 있어요. 아, 큰일 났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어? 이제. 자, 빨리 수가입니다. 정말 남자답게 하나. 아, 숙소 생활하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따단! 좋은 점과 나쁜 점은? 좋은 점과 나쁜 점. 뭐 있을까요? 그러면은 찬이부터 말하자. 찬이가 먼저. 저 먼저? 네. 말씀하세요. 숙소 생활하면서 좋은 점은? 우리 다섯 명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형들이 또 수다가 많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즐겁고 재밌고 심심한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건 나쁜 점은? 나쁜 점도 있네. 있어요? 나쁜 점은? 멤버가 다섯 명이다 보니까 빨랫거리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 세탁기가 두 대였어요. 세탁기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빨래가 밀리고 해서 좀 많이 빨래가 많을 때가 있어요. 형이 이제 손 빨래 해줄까? 해줄까요? 아니. 빨래가 많이 쌓이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지금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벌써? 우리 MC 자꾸 중간을 뽑아라고 이거 뽑아놨어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다 보이시죠? 내가 중간을 뽑은 것 같죠? 난 절대로 중간을 뽑지 않지. 그쵸. 근데 내가 그 생각을 좀 넘어서서 이걸 뽑을 줄 알고 여기 옆에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너 이것도 안 뽑고 이거 뽑겠지. 그걸 또 넘어서서 넌 이걸 뽑겠지? 그럼 난 이걸 했겠지. 그럼 넌 이걸 뽑을 거야. 그러니까 넌 이걸 뽑아야 돼! 싫어요! 뽑아봐! 이게 뭔데요? 좋은 거야! 당신이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 너한테 듣고 싶은 거야! 알겠습니다! 손님 치고 뽑았다! 먹일래? 총무새 치고 뽑았다. 읽어주세요. 이건 별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약간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네. 하나, 둘, 셋. 비욘에이프의 이상형은? 이게 뭐 힘들어. 왜? 뭐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네, 다들 먼저 뽑으니까 먼저 말해봐요. 아, 내가 얘기하는 거야? 뽑은 사람이 먼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이거를 이렇게 했구나. 제 이상형은 기대됩니다. 날 잡고 흔드는 사람? 그 뭐야? 지금 잡고 흔들면은 내 마음을 잡고 흔드는 사람? 왜요? 그런 사람한테 끌리지 않아요? 이상형이 되게 당연히 자기 마음을 잡고 흔드는 사람이 다 이상형이 다 개인 차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저를 잡고 뒤흔드는 마음을 잡고 유도 선수 이런 분. 네. 맞아요. 건강님. 왜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많지? 그냥 나는 아까 나는 그냥 나만 사랑해 주면 돼요. 그게 제일 많이 바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 근데 나를 평생 동안 나를 계속 사랑해 줘. 그만큼 행복한 게 있어. 그러니까 형이 제일 많이 바라는 거라고. 그렇죠. 그게 제일 사실 많이 바라긴 하지만 스타트를 잘못 끊었어요. 그걸 또 위해 내가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맞아요. 좋네요. 저도 평생 흐름이 참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참 그럼 나는 스네이 먹는 거죠. 저는 좀 이제 막 괴롭고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이게 뭐야? 이러지? 이렇게 이러고 있어. 하나를 줘요 그냥. 이렇게. 내가 이거 뽑았으면 좋겠어? 뽑으라고. 이렇게. 우리 다람쥐가 내가 이거 뽑았으면 좋겠어? 둘.
이럴 때 민첩해지는 거. 이럴 때 민첩해지는 거. 알지 알지. 민첩해지는 진짜 빠르다. 역시 진짜 빠르죠. 안 보여줘. 빠르다는 줄 몰랐어요. 거의 펀칭 선수였잖아. 질문. 파리 선수인데. 질문이 펀칭이 돼가지고. 아 이거 앞에 질문이랑 비슷하네 이거. 두근거리는 여성의 행동은? 아, 맞, 이거 있지. 아까 말했듯이 진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안 웃다가 한마 빡 웃었을 때 그게 아니라 호통하게 어느 분한테나 친절하고 환하게 웃고 쾌활하고 활발하고 그런 여성분이 펜싱 잘하고 손바르고 손바르고 네. 좀 약간 웃었을 때 진짜 환하게 이쁘게 웃는 사람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쁘게 웃으시는 분이 보기 좋더라고요. 웃으면 네.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웃으면 보기 온다. 여러분 이거 보고 계신 여러분들 한번 웃어보세요. 하나, 둘, 셋. 예. 아, 바로 넘어갑니다. 네. 네. 이거 처음 종이 올렸어요. 저희도 지금 보고 계셔요. 후쿠카카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비와이포 찍어. 비와이포 사랑해. 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시간이 빨리 갔지. 너무 빨리 끝나죠. 그만큼 잘해줬단 겁니다. 맞아요. 아, 그만큼 자연스럽게 넘어왔죠. 신나면 신날수록 시간은 빨리 가요. 맞아요. 아 맞아요. 네. 비원의 펀라인 다음에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만나요. 이즈호 비원의 부대시다. 바이바이. 아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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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